안녕하세요. 모티비 주민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정리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선택 2020 올해의 모터사이클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기존의 전통 매체들에서 진행되었던 굉장히 전통적인 컨텐츠인데요. 한 해의 일들을 해석하고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짚는 그런 되게 전통적인 컨텐츠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독자들과 굉장히 소통이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모터사이클을 꼽는 이런 컨텐츠에서 올해의 모터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토이슈가 모터사이클 전문 매체와 모터사이클을 컨텐츠로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들한테 올해가 어땠는지 올해를 해석해달라는 이야기를 여쭤봤고,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올해의 모터사이클을 하나 꼽아달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올해 모터사이클 후보군들이 생성되었는데요. 올해 모터사이클을 보기에 앞서서 인터뷰 참가자들이 2020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라이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라이드 매거진이라는 차컷 전문 매체 편집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상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모터라는 모터사이클 전문지를 꽤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 최용준 편집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모토톡이라는 모터사이클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모터의 나경환 기자입니다. AKA 혼빠.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모터링 칼럼니스트 김종훈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더 로드쇼를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로 에디터스 팩토리와 이곳저곳 매체에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카젠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성필이고요. 현재 프리랜서로 개공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터사이클 전문지에서도 기자 생활을 했었고, 거기를 그만둔 뒤에는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개원기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입니다. 모터이슈 조건입니다. 2020년도 모터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 얘기를 하면 코로나19.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였죠.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이래로 가장 호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일단은 모터사이클이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고, 원하는 모델을 원하는 시기에 얻기는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언제 있었나 해보면 이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의외였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코로나19,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특히 이게 저배기량 바이크들의 품귀 현상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미들급 이상의 빅바이크들도 꽤 많이 팔렸고, 생각보다는 꽤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뭐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부가적인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뭐 공식적인 행사나 이벤트나 그런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대폭 축소 또는 취소됐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터사이클 시장은 오히려 큰 피해 없이 나름 다행히도 좀 좋은 시장 뭐 상황을 좀 이어 나갔다. 그리고 뭐 그 페달이나 뭐 특정 영역에서 오히려 성장을 하는 계기가 돼서 되게 오랫동안 모터사이클 시장이 좀 불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같은 계기로 다른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행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였죠. 저희 모터사이클 업계뿐만 아니라 어디든 간에. 근데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이 코로나가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지금 실내 행사들이 많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실외에서 하는 우리 모터사이클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렸고요. 지금 배달 대행으로 하는 그런 상용마켓뿐만 아니라 그 취미로 하는 성용마켓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발전이 있었고, 500cc 이상의 대배기량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장폭은 쿼터마켓이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근데 수입원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시장은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해외가 코로나가 한국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그 재고 확보하는 게 엄청 힘들었을 거거든요. 모터사이클 마켓은 성장해서 업계에서는 좋았지만
한편으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라든지 외부 내부 상관할 거 없이 많이 취소되면서 놀거리가 부족해서 좀 아쉬웠던 한이었습니다. 올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오늘 혹은 사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 배달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 배달 시장에 그 라이더들이 많이 늘고 있었는데 언택트라는 타이틀이 그 화두가 되면서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비즈니스 모델들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많이 팔리기도 했고 2020년에는 두 가지 사건을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대행 관련된 스쿠터들 판매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중에 혼다 PCX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단일 모델로 2만 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물론 PCX의 완성도나 뭐 그런 유지 보수라든지 비용 관련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X의 2만 대를 넘긴 숫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그 두 번째는 그 국내 브랜드 얘긴데 KR 모터스. 아킬라 300이 많은 라이더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KR 모터스가 뭐 코멧이라든지 엑시브라든지 미라주라든지 하면서 과거에는 사랑을 받았지만 요 몇 년 사이에는 없었거든요. 뭐 관심도 없었고 라이더들이. 근데 아킬라 125에 이어서 아킬라 300을 내놓으면서 와 원래 KR 모터스가 단일 모델로 꽤 히트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이런 히트는. 영암에서 처음 두카티가 트랙데이 진행할 때 1회 확진자 1000명 단위까지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 두카티 코리아의 관계자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객들이랑 약속해놓은 걸 해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타고 있는 서킷에서 트랙데이를 즐기는 게 가장 통제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소독하러 돌아다니시고 그 우리가 처음 보는 광경으로 막 신청서 작성하는 것들도 테이블 다 떨어뜨려 놓고는 그때 그 장면이 뭐랄까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해내서 문제 없이 우리가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네요. 저한테는. 바이크를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그런 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특히 그 슈퍼커브 110의 품귀? 품귀 현상?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슈퍼커브 110을 돈 주고 살래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중고 시세가 올라서 더 추가금을 받고 중고 거래가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 그게 물량 부족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바이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있었던 것 같고 3월이었나 4월이었나 그 BMW랑 KTM이 그 에이크마 불참 선언한 게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되게 그 브랜드의 대응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결국 에이크마도 취소되고 한 걸 보면은 확실히 그 BMW라든지 KTM이라든지 그 유럽 시장 내에서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는 브랜드가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있고 그 플랜 안에서 움직일 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것을 빨리 결정한 게 되게 브랜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프레스 행사 같은 데는 뭐 우리들이 뭐 직접 가서 해외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중간장적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팬데믹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냥 인터넷으로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렇게 런칭을 하고 알리는 방법이 좀 더 넓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지게 돼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또 봐요. 아무래도 BMW 모토라드에서 내놓은 R18 출시 그 현장이었어요. 작년 모터쇼에서 컨셉트 모델이 공개됐고 그 이후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BMW 모토라드에서 예전에 그 R1200C가 있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본격적으로 좀 작심하고 만든 크루저 모터사이클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했어요. 실제로 출시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소개팅을 누가 해준다 그랬는데 그 소개팅을 해주는 그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기 전까지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있고 실제로 만났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소개팅 상대가 나온 것처럼 R18는 저한테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출시 현장에서 BMW 모토라드가
뭐 코로나19로 좀 힘든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좀 나름 좀 규모가 있게 행사를 치른 모습도 오래간만이라서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 또 더 그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굵직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를 콕 집어서 말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륜차 브랜드에서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억에 남는 모델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레이서 레플리카 장르를 굉장히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 출시한 뭐 두카티도 그렇고 BMW 모터라드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스즈키도 마찬가지고 각 브랜드에서 내놓은 레이서 레플리카들을 가만 보면 과거와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모터사이클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레이서 레플리카들이 아예 좀 퓨어한 것보단 럭셔리 스포츠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20년이 그런 좀 레이서 레플리카가 이제 럭셔리 스포츠로 아주 크게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 쪽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전기라는 트렌드를 이 시장의 변화를 얘기를 빼고 어떻게 시장 상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커요. 대림에서도 이제 뭐 EM1이라는 뭐 그런 모델을 또 내놨고 지금 얼마 전에도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스테이션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 공유해서 이제 그 대만의 고고로 같은 뭐 그런 스테이션 시스템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공유 전기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유 모빌리티 사업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뭐 와코도 그렇고 대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25cc 그 언더 수준의 그런 전기 스쿠터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되게 큰 중요한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모터사이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배달 시장이 굉장히 성장해서 소형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이 있고 해외 물량들이 굉장히 막히면서 사실상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반대로 모터사이클이 레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대형 시장에서는 굉장히 성장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에서는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사건들 이를테면 두카티에서 트랙데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R18의 런칭쇼들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많은 모터사이클들이 시승을 하셨잖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모터사이클이 뭐가 있나요? 뭐, 탔던 모든 바이크들이 다 기억에 많이 남죠. 레블 50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혼다 레블 500이요. 키 160 미만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탈 수 있다. 레블 500, 그 혼다 브랜드 또 미들급 배기량의 크루저 스타일 이 세 가지가 그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바이크구나. 혼다에서는 역시 레블 500이고요. 레블 500은 괜히 인기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타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엔진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잘해서 완전히 다른 꼭 육수는 같은 육수 갖다가 쓰는데 설렁탕 만들었다가 육개장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날 만큼 잘 버무린 것 같았고 레블 500을 먼저 얘기한 것은 바로 R18을 얘기하기 위해서죠. 레트로에서 이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유행을 아메리칸 혹은 크루저 그리고 더불어서 슈퍼스포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에서 이루어졌던 큰 붐들이 자연스럽게 크루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BM에서 새로 출시했던 R18 뭐 박스 엔진의 1800cc 그리고 락앤롤이라는 그 모드를 설정한 것도 좋았고요. R18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동안 크루저라고 하면은 할리 데이비슨이 그냥 방정식처럼 떠올랐던 거였는데 BMW 모터라드만의 크루저를 이들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던 라이더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겠구나라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 굉장히 기억에 남았지. 파니갈레 V4를 서킷에서 탄 다음에 바로 공도에서 스파 V4를 탔더니 서킷에서 느꼈던 감흥을 공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 V4에서도 좋았고
이게 스펙이나 가격적으로 쇼킹했던 슈퍼레제라도 엄청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1억 4,900만 원에 스펙이 엄청났죠.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스크램블러 1100 스포르트 포르가 올해 시승했던 바이크 중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봤던 바이크이기도 했습니다. BMW F900 R과 XR 뭐 정말 가성비 정말 뛰어난 모델이었고 그리고 BMW F900 XR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 것들도 괜찮았고 그리고 스즈키 1050 V스트롬 그것도 아 역시 이건 스즈키다. 스즈키가 만든 어드벤처 그 기존의 V스트롬 1000이나 650보다는 좀 더 스즈키 맛이 나면서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1050도 굉장히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즈키의 1050 V스트롬 XT 이 모델 진짜 올드스쿨 라이더들이 더 특히나 좋아했을 법한 정말 좋은 바이크였고 클래식한 스즈키의 어떤 헤리티지를 좀 갖고 와서 그 요소를 겉으로 씌우고 적당히 어느 정도 좀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바이크를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 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걸 좀 확인하고 다시 좀 그 안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모델이어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납니다. 알차널 블랙 에디션 디자인은 차치하고 성능적으로는 얘도 역시 안정적이면서 스즈키만의 그런 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켓3였던 것 같습니다. 로켓3는 제가 출시하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로켓3가 앞서서 TFC 모델로 출시했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양산형 모델로 나온 것을 보고서 일단 2500cc 배기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탈 때도 새로운 감상을 받았던 것 같고요. 2500cc 3기통 파격적이죠. 로켓3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올해 기억 남는 거는 전 로우라이더 S가 제일 기억에 나요. 할리 데이비슨 로우라이더 S 할리 데이비슨을 어느 누군가는 또 퍼포먼스 크루저로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되게 좀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규정된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좀 더 확장한 느낌이어서 할리 데이비슨스럽지 않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네이키드 바이크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FXDR이라든지 아니면 Fatboy, Fatbop 같은 모델과는 또 다른 그런 오히려 내 의지대로 좀 조종해서 오는 즐거움이 컸었던 할리 데이비슨으로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한 대 그 타보지 않았지만 그 정말 인상적이어서 꼽고 싶은 모델이 한 대 있는데 그건 이제 엠비아구스타의 슈퍼벨로체 오토챈도 그러니까 슈퍼벨로체 800이었어요. 그건 사실 전년도에 이제 모터사이클 쇼에서 보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델이 한국 땅에 들어왔고 판매가 정말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손에 넣거나 실제로 그 바이크를 타보시진 못하더라도 이 모델이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싹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꼽아보겠고요. 여러 가지 좋은 바이크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한 대만 꼽으라고 하면은 CBR 트리플 R 네, 그 모델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모터 이슈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승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 하나하나 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거 몇 가지 꼽으라면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상 슈퍼 스포츠의 퍼포먼스를 공도에서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강원도 고성까지 투어를 갔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남아요. 이 스포츠의 퍼포먼스를 공도에서 그것도 투어링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동일한 이유로 KTM의 슈퍼듀크 GT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끈한 출력과 완성된 어떤 퍼포먼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장거리를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모델로는 KTM의 690 SMCR을 뽑겠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이 슈퍼모토 장르가 굉장히 메이저 장르는 아니지만 이 마이너한 어떤 시장, 특정 팬들한테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장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브랜드에서 이런 되게 자그마한 시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KTM은 이 지점에서도 런칭 이벤트도 했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보여줌으로써 슈퍼모토 장르에 대한 어떤 그 컨셉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들이 어떤 바이크를 올해의 모터사이클로 꼽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 모터사이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어떤 모델을 좀 선정을 해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제가 선택한 이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마하의 T-MAX라는 모델인데요. 이 야마하의 T-MAX라는 모델을 제가 선정을 한 이유는 이 T-MAX는 조금 달라요. 이 T-MAX는 계속 이 신모델이 나오고 계속 모델이 나오고 세대가 나뉘는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외 뉴스를 이제 계속 보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직업이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신형 T-MAX에 대한 티징이 나오거나 그런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것도 충분히 좋다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 근데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좋은데 그걸 뜯어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근데 또 시장에 신모델을 내놔야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 또 선보여야 되고 시장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개발진들 우리가 흔히 뭐 해외에 슈퍼카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나오면 댓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개발자들을 또 얼마나 뭐 갈아 넣었길래 저런 거를 외계인을 고문을 했나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TV에서 볼 때마다 그래요. 야마하에서 이제 뭐 기자 발표회를 합니다. 신제품을 발표를 할 테니 좀 뭐 어디로 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여기서 더 개선할 게 더 있나? 지금도 완벽한데? 저는 사실 T-MAX 1세대도 타봤고 1세대부터 계속 좀 많이는 안 탔지만 계속 타본 사람으로서 T-MAX의 옛날 모델도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지금 타도 1세대, 2세대도 아직도 탈만해요. 사실은 밸런스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아직도 되게 우수하고 좋은데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죠. 근데 기존의 것도 너무 좋은데 거기서 더 많은 개선을 이루어졌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좋아졌길래?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모터사이클로 저는 T-MAX를 좀 추천을 했고 이제 뭐 제가 추천을 한 것 덕분에 이제 올해의 모터사이클 후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표결을 붙여서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디자인이 우수하고 뭐 기계적인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가치가 좋은 그런 모터사이클들은 많아요. 각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모델들이나 뭐 베스트셀러 모델들 그런 모델들 다 좋은 가치가 있고 다 훌륭한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한 가지 모델로 라인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서 역사와 전통,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바라는 모델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이 T-MAX라는 모델 그만큼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치를 인정받는 모델들이 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T-MAX를 선정을 했고 T-MAX를 추천을 했고 T-MAX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 생각하고 이제 같이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투표를 좀 해주시고 T-MAX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토의 편집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이어갈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하고 생각해둬야 할 기종은 당연히 BMW R18이라고 봅니다. BMW가 만들어놓은 이 레트로 무드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BMW가 레트로 무드만 끌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레트로 무드와 더불어서 어드벤처, GS로 대변되는 이 어드벤처 장르를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슈퍼바이크나 뭐 어반이나 스쿠터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볼륨 면에서는 일제 브랜드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데 지금 유행 같은 걸 보면 유럽 브랜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 유럽 브랜드에서 유행을 이끌고 하는 것들은 다 BMW라고 봅니다. 이 BMW가 만들어놓은 이 무드, 이 레트로에서 이어지는 아메리칸의 무드를 아메리칸으로 연결되는 이 무드의 시작점이 바로 R18이기 때문인 거죠.
지난 한 달간 모토톡 채널의 구독이나 아니면 그런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노출 빈도가 낮나 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모델이 R18이었어요.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솔직히 1050 V스톰을 많이 검색해 보겠어요. 아니면 뭐 슈퍼커브를 많이 검색해 보겠어요. 내가 슈퍼커브는 있고 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R18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가지진 못하지만 누구나 궁금해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R18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나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 당연히 R18에 투표하셔야죠. 12R 1000 트리플 R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혼다가 만들어낸 그 파이어블레이드는 해외에서 어떤 잡지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다의 파이어블레이드가 슈퍼바이크를 발명한 것은 아닌데 슈퍼바이크를 정의했다라고 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슈퍼바이크라는 것을 정의했던 것이 파이어블레이드였어요. 그것을 스스로를 뛰어넘어서 트랙 중심의 슈퍼스파이크로서 새롭게 제시한 게 12R 1000 트리플 R이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가치를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하는 모델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12R 1000 트리플 R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본 슈퍼바이크들, 일본 4대 브랜드의 슈퍼바이크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가격적으로 유러피안 슈퍼바이크들은 3천만 원 이상 혹은 4천만 원 그 이상을 가도 다들 납득을 하는데 일제들은 2천만 원 선에서 계속 묶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슈퍼바이크 시장이 굉장히 하이엔드, 그러니까 소비층 자체가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하고 그 숫자 자체는 많지 않다 보니 일제 4대 브랜드들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저는 혼다가 CBR 1000 트리플 R로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앞으로 정말로 그 전 세계 슈퍼바이크 시장에서 혼다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브랜드들도 활동 범위를 좀 더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유러피안 브랜드들의 반격도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2020년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모터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 한 모델을 꼽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CBR 1000 트리플 R을 꼽겠습니다. 물론 SP가 제일 좋아요. 전국의 홈바요. 전국의 홈바요. 혼다의 CBR 1000 트리플 R에 투표를 해주세요. 혼바들 많으신 거 알아요. 샤이 혼바 진짜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CBR 1000 트리플 R이 인기를 끌면 끌수록 더 좋은 모터사이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모터사이클을 뽑는 투표에서 혼다의 CBR 1000 트리플 R에 한 표 선사해 주십시오. 올해의 모터사이클 고백이량 모터사이클 시장의 어떤 확장성의 단초를 보여준 그런 모델로 BMW F900R과 F900XR을 꼽고 싶습니다. 두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모터사이클 타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모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 가격과 생김새와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야 이건 정말 제대로 좀 시장의 볼륨을 늘리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품을 보다 보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사? 이런 제품들. 각 요소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만들어놔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고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런 어떤 제품을 보면 사실 많이 사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F900R이랑 F900XR도 딱 이래도 안 사? 하는 마음으로 만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BMW 안에서 좀 커터급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오버리터급까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 구성을 해놨다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또 배기량도
910cc에 가까운 배기량이고 우편으로 봤을 때 뭐 전자장비라든가 뭐 어느 하나 좀 아쉽지 않게 구성을 했고 또 그리고 모터사이클 탈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브랜드 인지도를 봤을 때 BMW라는 마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요소들이 다 하나씩 모여서 F900R과 XR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격이 F900R은 1,400, F900XR은 뭐 1,500 정도로 책정이 됐으니까 다들 뭐 관심 갖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탔을 때도 요소에 느꼈던 어떤 장점들이 많이 몸으로 체감이 됐어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BMW 모터라드답게 이곳저곳 부품이나 어떤 만듦새들이 고급스럽고 또 디자인도 봤을 때 예쁘다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모델 중에 어느 한 모델을 샀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투표할 때 다른 어떤 쟁쟁하고 멋있고 막 끝판왕 같은 모델이 있지만 제가 F900R과 F900XR을 선택한 이유예요. F900R과 XR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거나 혹은 뭐 이렇게 스펙을 살펴보고 가격을 살펴본 분들이라면 F900R과 XR에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그래도 추천한 모델이니까 추천한 모델이 어떤 좋은 성적, 괜찮은 어떤 순위에 들었으면 칼럼니스트로서 어떤 대중의 어떤 필요, 어떤 취향을, 니즈를 좀 판단하고 그걸 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모터사이클로 F900R과 XR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즈키 브이스트롬 1050XT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는 저는 사실 그렇게 옆에 철가방 달린, 사이드박스 달린 모터사이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 두 바퀴를 오래 타면서 몸이 힘든 그 막 피빨리듯이 막 체력 소진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 못 견디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도 포천까지 가서 갔다 오는, 그리고 또 산에도 들어가서 살짝 인도도 타고 그때 넘어지기도 막 하고 있었는데 아 이런 모터사이클이면은 내가 타고서 도 경계를 넘는 일을 자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첫 모터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런 부피 덩치는 물론 대형인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것보다 좀 작게 느껴져가지고 작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종할 때 느껴지는 그런 수월함? 스타일링도 좋았고 그 카타나스러운 디자인 그 헤드램프라든지 그런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재미가 0순위야. 근데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안락한 편안함도 어느 정도 갖췄으면 좋겠어. 내구성까지도 걱정하지 않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내구성 관리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를 생각을 하신다면 예만한 기종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싸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브이스트롬 1050XT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기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는 그러니까 브이스트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브이스트롬에 차주거나 아니면은 뭐 한번 마련해보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시면 좋겠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V4 S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208마력 쇼킹하잖아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하드코어하지 않게 만들어서 좋았어요. 일단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픽시드 모드는 그 라이딩 모드 세 가지 레이스, 스포츠, 로드 중에서 레이스 모드일 때만 선택이 되고 물론 세 가지 모드에서 다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스포츠하고 로드 모드에서 설정되는 서스펜션인 엄청 부드러워서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웬만한 그냥 투어링 모델 타듯이 부드럽게 탈 수 있어요. 마력은 208마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엔진도 그 두가티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L트윈이 아니라 그 V4로 바뀌면서 저회전 구간, 특히 6000rpm 이하에서는 정말 웬만한 투어링 바이크 타듯이 정말 부드럽게 스로틀도 열 수 있고 가속도 할 수 있고 서스펜션도 부드러우니까
일반 도로에서 너무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출퇴근도 가능할 정도로 편하게 탈 수 있는 반면에 6000rpm이 넘어가면 아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정말 쏟아져 나와요. 예전 표현으로는 뭐 고무줄이 당겨져 있다 놓는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었는데 스로틀 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고 어마어마한 출력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전 타면서 그 엔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기존 사기통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야마하 R1처럼 그 부동 간격 엔진하고도 필링이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예전에 나왔던 RS V4하고도 같은 V4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완전히 달라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 V4S에 사용된 엔진은 확실하게 2기통 느낌을 많이 살렸고 4기통보다도 되게 그냥 배기량이 작은 2기통인데 파워가 엄청 강한 느낌이에요. 엔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 V4S 하면 강렬하죠. 슈퍼바이크를 잡는 네이키드입니다. 올해 가장 강렬했다 생각합니다. 꼭 선택을 해주시고 부가티에서도 분명히 그에 걸맞는 상품을 거실 겁니다. 선택 부탁드려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배기량을 가진 지금 이제 앞서 뽑혔던 모터사이클 중에 가장 큰 배기량, 범접할 수 없는 배기량과 토크를 가진 트라이엄프 로켓 3를 올해 모터사이클로 꼽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모터사이클이 딱 출시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살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관심을 갖냐라고 했을 때 일단 로켓 3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는 정말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배기량 구성을 딱 엔진 구성부터가 임팩트가 빡 있잖아요. 2500cc, 3기통, 최대 토크 221Nm. 이거는 하나가 거의 800cc 된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실린더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건데 일단 크루저, 머슬 크루저 스타일의 디자인도 헤드라이트 두 개가 딱 달려있어서 굉장히 독특하죠. 지금까지 없었던 스타일이고 또 차량 크기도 크고 또 멋있고 그것만으로 딱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지금 앞서 뽑힌 모터사이클들이 쫙 서 있는데 딱 로켓3가 마지막에 딱 들어온다.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켓3에 딱 시선이 꽂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잘하고 있는 점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2종 소형 갖고 계시면 가서 시승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바이크 중에 하나를 꼽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로켓3는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타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 타보시고 로켓3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모터사이클로 BMW R18과 BMW F900R, F900XR 그리고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 그리고 트라임프의 로켓3, 스즈키의 V스트롬 1050XT 그리고 야마하 T-MAX까지 여러가지 모터사이클이 올해 모터사이클 후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보로 등록된 모터사이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바이크라고 생각되시는 모델들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저희가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을 거예요. 그 설명을 따라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를 참가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올해 모터사이클을 뽑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좀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의 모터사이클 꼭 좀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더모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각 지역의 대형 딜러들 가보시면은 더모터 어딨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모토톡 저희 편집장님
하고 계시는 모토톡 채널, 그리고 우리 모토 이슈 채널, 그리고 우리 김종우 기자님의 더 로드쇼, 김종우 기자님의 더 로드쇼, 그리고 우리 이재린 기자님의 더 카잼 TV, 아 라이드 TV, 아 우리 이상재 편집장님이 하고 계시는 우리 라이드 TV, 그리고 또 모토 이슈 아까 했어요. 많이들 봐주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아는 척도 해주시고 그 열심히 할게요. 저 다들 보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투표 많이 참여해주세요.